아, 요거는 됐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사체, 그죠? 그 교재 사체 부분은, 예, 우리 책에 보면은 298쪽에 있죠, 그죠? 요거는 298쪽. 사체. 예, 사체라는 것은 개인간이니까 사체가 아니고, 이 사체라, 요 사자는 주식회사, 법인이죠, 그죠? 주식회사가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빌렸다는 채무, 빚을 증빙하는 정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사채라 이랍니다. 그 주식회사가, 알겠죠? 주식회사가 공모를 하죠, 그죠? 일반인들에게 요 사채 정서를 끊어주고, 요걸 주고 돈을 빌립니다. 그 빌렸다는 채무, 요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 그걸 우리 사채라 이랍니다. 흔히 회사채라 하기도 하죠, 그죠? 회사채. 회사채 하기도 하고, 또는 사채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채다, 그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돈을 빌린다면은 결국은 요 사채라는 거는 결국은 그죠? 요 의미가 차입금과 같죠, 그죠? 돈 빌리서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 차입금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지 있죠, 그죠? 요는 금융기관에서 돈빌 때는 차입금이라 하고, 일반인들은 요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도면 요건 이제 사채라 이랍니다. 사채. 그러면은 요 사채라는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 이자 줘야죠. 그죠? 이자 주다가 또 원금을 갚아준다. 그죠? 예. 돈을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다. 그죠? 결국 요 3단계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채에 대한 돈을 빌린다 이것을 우리 회계에서는 뭘 하느냐?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돈 빌렸다, 그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채 발행 나오면 아 이거 돈 빌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채를 발행하고 요런 사채 정서를 발행 지급하고 돈을 빌린 겁니다, 그죠? 빌리고 그 빌리서니까 이자 줘야 되겠죠, 사채 이자. 그러나도 기간이 되면 갚아줘야 되죠. 이거 우리가 사채 상환,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 시작.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 이제 이런 게좀 생소하잖아. 그죠? 자꾸 몇번 이렇게 반복하세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우리 요런 이제 사채 정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할 때그 종이면에 얼마짜리다 하는 걸 적어놔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액면 금액이라 합니다. 액면, 예. 그 종이면에 표시된 액수, 액면이라죠, 액면 금액.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채는 만 원짜리를 많이 발행합니다. 기본이 만 원인데 뭐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냥 공부니까, 그죠? 그냥 뭐 우리는 임의대로 100원짜리다. 이 액면 표시가 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그죠? 그런데 발행할 때 이걸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 금액을 그 이상 발행할 수도 있죠. 12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또그 이하 발행할 수도 있다. 그죠? 90원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액면 이상 발행하는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할증 발행. 발행이라 하고, 액면 이하로 발행하면은 할인 발행. 요거는 액면으로 발행하면은 액면 발행 또는 뭐 평가 발행이다 말 쓰는데 그냥 액면 발행이다, 그죠? 예. 우리가 할증 발행하면은 프리미엄부 발행이다. 프리미엄 할증 부죠, 그죠? 프리미엄. 요거는 이제 DC 할인 디스카운트 발행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예. 그러면 만 여기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했다, 그죠? 그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은 20원만큼 차이가 생기죠. 요 액면보다, 요게 기준이잖아, 그죠?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요 100원보다 20원이 많다, 그죠? 요때 20원 발생되고, 할인 발행하면은 10원이 부족하네, 그죠? 10원. 이때 요 20원을 뭘 하느냐?
이것때 요 20원을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남았는 차이 금액이다. 차금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한 번 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뭐라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10원은 사채 요거 대신 할증 발행 차금. 시작.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렇게. 아, 요거는 할증 발행 차금이다. 요거는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알겠죠? 예. 예? 어, 반대네. 잘못했네, 그죠? 요게 뭐죠? 할증 발행. 그렇죠? 아래가 뭐죠? 할인 발행. 그죠? 예, 할인 발행. 차금. 예. 그럼 이제 이때 이제 할증이다, 할인이다. 그죠? 요래 발행했는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 100원, 120원, 90원, 요거 이제 하나는 할인 발행. 하나는 할증 발행, 하나는 액면 발행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이래 하느냐?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발행 가격이라 합니다. 그죠? 그 사채를 발행한 가격이라 하는데, 요 발행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거. 그죠? 발행 가격의 결정. 우리 기업이 내 마음대로 뭐 할인 발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 가격은 뭐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요, 액면과 차이가 생겼다, 그죠?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요 차금, 요 차이 생기는 거, 요거는 장부에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거냐, 요거, 예. 요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요거 두 가지. 요거 결정하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요 사채는 만약에 요 발행했잖아, 그죠? 여기다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요래 합니다. 저기 할인 발행인 경우는 요렇게 이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사채 액면이 100원짜리죠. 100원짜리 우리가 발행했는데 이걸 90원에 발행했다. 요건 좀 줄이십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원. 요걸 빼고 나면 얼마죠? 90원 요래 표시합니다.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100원짜리다. 그죠? 요때는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원 해서 더하면 얼마죠? 120원 이렇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이렇게 할인 발 이렇게 장부에 표시한다, 그죠? 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래 표시하죠, 그죠? 사채면서 요게 우리 자산에서도 하나 있었죠. 여기에 자산에서 하던 거 두 개 정도, 예,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요거 했잖아요, 외상 부분. 매출 채권이 만약에 받을 돈이 200원이다. 앞으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대손 충당금 있으면 빼고 요걸 뭐라 했죠? 순 실현 가치. 또 하나 건물이 만약에 내가 사왔을 때 100원짜리입니다. 그동안 가치 감소가 30원 됐다면 장부상 잔액 얼마? 70원. 요거 두 개. 그죠? 예. 그 자산에서 요거 했잖아. 그죠? 요거. 요래 표시하는 거 똑같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계정이라 하죠? 평가 계정이란 평가 계정. 알겠죠? 이런 걸 요 가치를 평가하잖아. 그죠? 요 가치를 평가한다. 요 가치를 평가한다. 요 가치를 평가해서 요런 계정들을 우리는 평가 계정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요런 거. 자, 일단 요를 표시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발행 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잠깐 내려오세요. 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다, 그죠? 우리 회사가 사채를 하나 발행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돈 필요한 거 빌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채 증서를 발행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예. 자, 이 개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사채를, 기업에서는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그죠? 법인에서는. 요걸 발행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 좀 모으는 거지. 돈, 자금. 뭐 사업을 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거 모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돈 빌리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빌리는 거고, 요거는 뭘까요? 공동 투자자. 그죠? 이거는 주식 사는 사람은 주주잖아. 이 사람은 투자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빌렸으니까 뭐 줘야죠? 이자. 이 사람한테는 배당금. 배당금 줘야 되잖아. 주주한테는. 그죠? 이 사람은 사채권자, 이 사람은 주주라 이랍니다. 주주. 그러니까 결국 돈을 우리가 회사에 돈을 유입되죠. 유입되는데 요거는 빌리는 형태고 요거는 좀 당신도 좀 투자하세요 이거잖아. 투자하는 형태.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본금을 형성한다 이라죠. 그죠? 돈 자본금 들어오니까. 요거는 이제 요게 요 부채 끝나면 아마 자본에 가면 요거 나옵니다. 주식. 그리고 우리가 부채에서는 요거. 핵심이 사채. 자본에 가면 핵심이 요거. 주식입니다. 주식. 부채, 자본. 그죠? 예. 우리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우리 입장, 우리. 이걸 만약에 내가 취득했다. 그죠? 이걸 취득하면은 유가증권이잖아. 1년 내에 팔 목적 뭘 한다? 시작. 단기 매매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안 팔 거 만기 보유한다.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리고 입장 차이죠. 그죠? 이거는 취득한 입장이고 발행한 입장. 알겠죠? 예, 우리 지금은 사채를 발행한 입장에서 합니다. 우리 회사가.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제 발행한다. 그죠? 자, 우리 회사는 액면 1,000원짜리를 발행한답니다. 한 장에 이제, 그죠? 액면 1,000원짜리. 뭐, 사는 사람 뭐, 100장도 살 거고, 그죠? 뭐, 200장도 사겠죠, 그죠? 액면 이자율은 연 7%. 1년에 7% 주겠답니다. 그리고 이때 요 상환기한이 몇 년이냐? 5년이랍니다. 요런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자, 이 조건이 뭔지 알겠죠? 그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자를 1년에 7% 주겠다. 70원씩, 그죠? 매년 70원 주다가 5년 후에 요 1,000원 돌려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그 조건으로 발행한다.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중금리입니다.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 하는, 요 이제 시중금리다. 시기, 그래 생각하세요. 시중금리. 예. 요 시중금리가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가 평균금리가 누군 어느 걸 기준하나 이라면은 은행의 이자율이죠. 그죠? 그걸 보통 기준하는데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랍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한테 돈 빌려주면 7%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10%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그죠? 예. 그래서 요 금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요걸 맞춰, 요걸 각도를 일단 맞춰줘야 되죠. 그게 바로 발행가의 결정입니다. 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요게 지금 5년이잖아. 그죠? 내한테 오늘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나는 이걸 5년 후에 갚아주겠다 그랬잖아.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돈 갚아줄게. 5년 후에 얼마 갚아주죠? 1,000원 갚아주지. 1,000원. 그죠? 5년 후에 1,000원 돌려주고 매년 이자 얼마씩 준다 그랬죠? 7%. 그럼 70원씩. 그죠? 70원씩 이자를 매년 줍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000원 갚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오늘 1,000원의 가치와 미래, 이 미래 돈 전체 얼마죠? 1,350원과 가치가 같죠? 결국은 그죠? 요 가치와 요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이자율이 7%고 시장 이자율이 10%라면은 요 10%를 맞춰야 됩니다. 10%. 맞춰줘야 되니까 요 5년과 10%. 요 5년과 10%를 기준해서 할 때 5년 후에 1,000원이 오늘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고 매년 70원씩 나갈 돈이 오늘 몽땅 나간다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요걸 우리는 앞에 했던 겁니다. 천에 대해서 현가 계수 우리 교재 619쪽 페이지가 한번 맞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619쪽 맞지 싶은데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619쪽과 620페이지 보세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예. 그럼 619쪽에 한번 보세요. 619조에는 현가표잖아. 그죠? 자, 거기 보세요. 5와 10%가 마주치는 거 찾으세요. 두 자리까지만 하세요. 뭐 복잡하니까 얼마? 0.62. 요게 1원. 5년 후에 받을 돈 1원을 오늘 받으면 0.62니까 1,000원이니까 0.6 하면 620원. 그죠? 예. 요거는 620 나왔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620페이지. 거기 연금이잖아. 그죠? 그래 우리가 매년 받는 거는 연금이라고 보면 매년 연금 연금. 예. 매년 얼마씩 받죠? 70원. 자, 5와 10% 찾아보세요. 5와 10% 마주치는 거 얼마? 3.79. 자, 요거 곱하기 70원. 요거는 1원.
매년 1원씩 받을 5원을 오늘 받으면 3원 79조입니다. 70원이니까 곱하면 얼마? 260, 이거 곱해서 3,265원 됩니까? 맞죠? 그죠? 예, 265원. 예.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885인데, 약 계산하기 쉽도록 890원이라 합시다. 약 890원 했습니다. 890원 요 발음했습니다. 알겠죠? 890. 요 890이 바로 뭐냐?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야. 자, 그럼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1,000원짜리를 내가 내한테 돈 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이제 낮잖아. 그죠? 요게 맞춰준 겁니다. 우리가 낮으니까 요 890원만 내한테 가져오세요. 돈 1,000원 빌려주되, 요거 110원 차이 생긴 거는 내가 이자 미리 줄게. 5년치 이자,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선이자 110원 미리 빼고, 제하고, 890만 내한테 가져오면은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매년 이자 7%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갚아주겠답니다. 조건이. 그럼 요거 마찬가지 거잖아. 그죠? 10%. 그래서 그럼 요 차이 110원이 뭐냐? 5년간 요 차이 3% 차이 이자가 5년간 요 3% 이자가 요게 110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하게 되죠? 890원에 발행하면은 110원만큼 차이 생겼다. 그죠? 요게 이자. 요게 뭐냐? 요거잖아. 그죠? 4차 할인반이죠. 그 요 4차 할인반 자금이 뭐냐? 결국은 요게 성격이 뭐냐? 먼저 준 이자. 선이자다. 성급이자 성격이라 합니다. 미리 줬다. 이자를. 그러면은 요거는 반대니까 할증이니까 뭘까요? 선수이자 성격. 미리 받은 거. 자, 이렇게, 예. 자, 요, 이제, 성급이자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의 발행가액입니다. 그죠? 발행가액인데, 자, 발행가액 890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액면 곱하기 뭐 했습니까? 현가 개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개수. 다시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 개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개수. 오, 발행가액 끝났다. 그죠? 그럼, 요,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거는,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그 액면이자 액면이자입니다. 액면이자 액면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한다. 연금현가계수를 곱해서 요 금액 두 개를 플러스 한 개 바로 뭐죠?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알았죠? 그럼 발행가액은 쉽네. 그죠?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지고 이거 주어집니다.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진다면 이거 계산하는 게 모합은 없잖아. 그죠? 요게 발행가액. 요게 시험에 네 번 나왔었죠. 발행가액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한다. 그죠? 무조건 요렇게 대입 한번 해봅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교재는 320쪽에. 일단은 3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9번. 320쪽에 29번 문제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중앙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사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시장이자율이 10%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고? 5년과 10%에 해당하는 현가 요소는 0.5674 주어졌죠. 연금 현가 요소는 3.6048이다. 아래 보니까 액면은 1,000만 원, 액면 이자율 10%, 발행일, 만기일, 이자 지급일 나와 있고. 그죠? 발행가액 구해보세요. 그랬잖아. 그럼 요대로 대입합니다. 보세요. 자, 발행가액은 액면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고, 이자 몇 프로죠? 10%. 그럼 얼마?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 예. 이건 알았죠? 자, 액면 곱하기 뭐 하라 그랬죠? 현가 계수. 그 현가 요소 같은 말입니다. 얼마? 0. 책을 보세요. 책. 0. 얼마? 5674. 됐죠? 그죠? 자, 연금 현가 요소 책 보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3.6048. 다 있네. 계산.
이거 계산이야, 그죠? 요거는 567만 4천 원. 요거는 360만 4,800원. 요거 두 개 플러스. 그러면은 부활해서 하니까 9, 2, 7, 8, 8, 0, 0. 발행가에. 끝. 정답 찾으세요. 몇 번이죠? 3번 정답. 이게 발행가. 이래 나오네, 문제가. 발행가에 기다. 딱 감 잡히죠, 그죠? 아, 발행가 우리는 요거 말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아,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 연금회가계수 요 더한 거, 그게 발행가이구나. 그죠? 왜 이래 하느냐 하는 걸 이래 이해를 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이해 안 돼도 요거만 하면 되잖아, 그죠? 발행가의 결론은 요거 하면 끝나고, 자, 이거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뭔지 알죠? 그죠? 액면이 알았다, 그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유효 이자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시작. 유효 이자율. 다시 시작. 유효 이자율. 요 액면 이자율을 또 다른 말로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 해서 요걸 또 표시 이자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시작. 표시 이자율. 예. 그런데 요 시장 이자율 말도 쓰지만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요거, 요거요. 유효 이자율 나오고, 아, 시장 이자율이다. 알겠죠?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요 말고 요 말 같다 보세요. 우리는 같다 하면 됩니다. 회계 원리에서는. 이게 항상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냥 같다 이해하시고.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요 시장 이자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이해하시면 되고, 요 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려 이러면은, 예, 회사 그게 말하면은 신용, 그, 우리 한국 신용 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 그 등급에 따라서 요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그 이자율에 맞추어서 발행해줘야 됩니다. 사채 발행할 때. 그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뭐 A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또 B 플러스 B, 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주어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요게 결정이 됩니다. 이자율이. 그 이자율을 맞추어서 이제 발행하는데, 뭐, 그건 그래 아시고, 우리는 그냥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 액면 이자율과 요 이자율이 똑같으면은 무슨 발행하겠죠? 액면 발행. 그죠? 요 액면 이자율이 요거보다 낮으면은 무슨 반응하게 되죠? 할인 발행. 요 금액보다 요게 적잖아. 할인 발행. 요게 요거보다 높으면 무슨 반응할까요? 할증 반응하게 됩니다.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액면, 자, 제가 문제 내볼게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할인 발행이다. O입니까? X입니까? 헷갈리죠, 그죠? 다시 말해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이다? OI, X지, 뭐. 그죠? 그래, 요걸 기준해봐. 헷갈리잖아. 액면 이자, 시장 이자율이 액면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지. 요게 높으면. 요게 낮아야 할인 발행. 요게 높아야 할인 발행. 그렇잖아, 그죠? 근데 말을 요걸 기준해보면 헷갈리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를 하세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높으면 할증 발행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 알고. 그러면 요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자. 이자. 예, 자, 그럼 이제 발행은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그, 바로 그 위에 문제 보세요. 28번 문제. 자, 28번 한번 읽어보세요. 28번. 서울회사가 4년 만기 액면 10만의 사채를 액면이자율 10%를 발행했다. 320조. 유효 이자율이 8%다.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어,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자, 같이 또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 문제는, 자,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액면 얼마입니까? 액면은 10만원. 예, 적으세요. 그게 해설 보지 마시고, 해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항상 내가 직접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10만원 액면이자가 몇 프로죠? 10%. 그럼 얼마? 만원.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알죠? 자, 액면에다가는 뭘 하자 그랬죠? 현가 계수.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하나는 현재 가치고 하나는 연금의 현재 가치 나와있죠. 그죠? 두 개 나와있잖아. 그죠? 8%일 경우와 10%일 경우입니다. 어느 거 해야 되죠? 뭐 할까요? 자, 요거 보세요. 예.
요거 보세요. 아까 우리 요거 할 때, 요거 할 때 요 몇 프로 했죠? 10% 했죠? 요거 했잖아. 시장 이자율. 그래, 시장 이자율이 뭐다? 유예 이자율. 그 유예 이자율 몇 프로 나왔죠? 8% 나왔죠? 그럼 8% 해야 됩니다. 8%. 예. 8% 하면 얼마? 0.735. 알았죠? 예. 그 다음, 연금 현재 가치 보면 8%짜리 찾으니까 3.4만 원 이하나. 이제 계산하면 되고. 아,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아, 요게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를 우리가 요걸 찾을 때 문제에서 두 개가 연출어질 때 있다, 그죠? 요 이자율은 항상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로 본다. 알았죠? 유효 이자율.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는 유효 이자율을 기준해야 됩니다. 유효 이자율. 거기에 나와 있는 8%. 그러면은 요 금액 계산이야, 뭐, 그죠? 어, 73,500원이다. 알았고. 요거 보니까 33,121원이다. 예. 요거 두 개 플러스 하니까 106,621 사채의 발행가액. 요거는 액면보다 높죠. 액면보다 크다, 그죠?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할증 발행. 액면보다 클 때는 우리 할증 발행을 합니다. 할증 발행. 예. 자, 요게 우리 사채의 발행가액 결정하는 거. 뭐, 요 두 문제만 해도 벌써, 그죠? 요 더 이상 뭐 다른 모양은 없습니다. 앞장에 하나 더 봅니다. 27번. 27번 문제. 앞장 넘어왔어.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한번 해봅니다. 예. 27번 한번 구해보세요. 27번, 예. 어, 요거 보니까 액면, 발행가액 구하니까 액면과 이자. 액면은 100만원. 이자. 이자는 표시 이자율이 8%네, 그죠? 액면 이자율이 8%입니다. 그럼 요거는 8만원. 그렇죠? 요래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그럼 이제 거기 곱하기 액면에다가는 현가 계수한다 그랬습니다. 현가 계수인데 그거 보면 기억과 니은 두 개 나와 있고 연금 현가 계수도 디귿과 리을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 퍼센트를 뭐로 해야 되겠죠? 몇 프로? 10%. 그렇죠. 10%짜리 시장 이자율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가는 니은이네, 그죠? 0.62092. 아, 알았고. 그죠? 그 다음, 내려가서, 리얼. 리얼이죠. 10%짜리. 3.79097. 예, 이제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고. 그죠? 요렇게. 요거, 62만 9,920원. 그죠? 자, 8만원 곱하기 계산하세요. 3.79097. 예, 곱하기 해보세요. 303278, 그죠? 요거, 플러스 하니까 얼마? 924198, 정답. 발행가요? 그죠? 924198. 알았죠? 예, 924198. 수업 시간에 자꾸 들이보셔야 됩니다. 예, 계산기 아직도 없는 분 있네. 이 앞에 분 계산기 왜 없어요? 가방에 놓으시면 내놔야죠. 예, 자꾸 들이봐야 됩니다. 계산기 내놓고, 알겠죠? 예. 발행가액,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제 발행가액은 더 이상, 뭐, 이 정도 하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이루어 갑시다.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요거 할 때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그럼 이제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잖아, 그죠? 발행가액. 예, 끝났다. 발행가액. 그럼 자, 두 번째.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 하면 끝납니다, 사채. 요거. 요걸 자 보세요. 예,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여기 10원 적게 발행했잖아. 그죠? 할인 발행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5년 후에는 요 100원을 갚아 줘야 됩니다. 그럼 100원을 갚기 위해서 장부상 요걸 떨어 나가야 되죠. 5년이면 1년에 얼마씩 빼 나가면 되죠? 2원씩. 그죠? 2원씩 빼나갑니다. 똑같이. 요걸 2원 빼면은 1년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8원.
여기 파는 데로 갑니까? 1년 지나면 2원 빼니까 요거 얼마? 92원. 또 1년 지나면 6원. 94원. 또 1년 지나면 4원. 요거 96원. 다시 또 1년 지나면 2원. 98원. 마지막 5원에서 가면 여기 제로 되겠죠. 여기 얼마? 100원 되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100원 갚아줘야 되잖아. 요금액이 아니고 갚아줘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씩 이걸 빼나갑니다. 4원씩.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세요. 말씀드려보세요. 요거 저기 우리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 그죠? 요게 1000원짜리다. 예. 1000원짜리 우리가 방금 했던 거 890원에 발행했으니까, 예. 요게 요 890원이다. 그죠? 요 모양을 제가 다시 그려보세요. 요게 액면입니다. 그죠? 액면 1000원짜리. 그죠? 액면 1000원짜리고, 요금액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10원. 요걸 빼고 나면은 요게 요거잖아. 그죠? 요걸 밑에 니라 씁니다. 890원. 요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채를 안 하고 액면, 사채 액면이 그냥 액면을 했습니다. 요거 할인 발행, 요거 밑에 니라 가지고 요금액이 무슨 금액이죠? 발행가에. 요래 모양을 요래 바꿨죠. 그죠? 똑같은 건데. 그럼 이 금액을 이제 우리가, 그죠? 예, 떨어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떨는데, 요거 보세요. 여기서. 요 110원을 우리가 5년간 요걸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년에 얼마씩 빼나가면 되죠? 5로 나누마. 22원이잖아. 요거 22원 빼면 되죠? 그죠? 22원. 자, 요걸 하기 전에 잠깐 열어서 한 번 더 요 설명 제가 요거 더 드릴게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우리가 매년 이제 얼마 주려고 그랬죠? 70원 준다 그랬죠? 70원, 그죠? 70원, 매년 70원 주는데, 그럼 보세요. 1차 연도에 사채 요 이자, 요 사채 이자가 얼마죠? 1차 연도에 사채 이자 얼마? 70원인데 미리 준 게 있잖아. 110원 미리 줘놨잖아. 그죠? 110원 미리 줘놔서 요걸 우리가 5년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 22원이죠. 요렇게 배분해야 되잖아. 배분. 요렇게, 요렇게. 5년 동안. 그죠? 똑같이. 요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결국은 사채이자 얼마 나가는 거죠? 92원 나가는 거지. 그죠? 요렇게 22원씩 똑같이 떠는 거 우리가 뭘 하느냐? 요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똑같은 금액으로서 배분한다. 정액법이다. 요거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매년. 예. 요게 5년치 이자니까.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요걸 떨어 나간다. 그죠? 요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이걸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상각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상각. 배분한다. 상각한다 말이 같은데, 요게 이제 상각한다. 요걸 떨어 나가는 거죠. 그죠? 요거는 2원씩, 요 때는 5년이면 4원씩 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요걸 없애 나가니까 상가한다. 그죠? 요게 똑같이 나는 걸 정액법이라 하고. 그러면은, 자, 그냥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요거 22원 1차 연도 떨고 나면 얼마 남죠? 빼보세요. 얼마죠? 88원이죠. 그죠? 그 88원이 이제 여기 남아있다. 그죠? 그 액면은 항상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액면은 1000원이니까 이때 요 장부상 잔액 얼마 남았죠? 빼보세요. 얼마? 912원. 그렇죠? 또 2차 연도에도 또 22원 빼나갑니다. 22원. 요거 22원 빼면 얼마죠? 66원이죠.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1000원. 그러면 1000원에서 요것도 빼고 나면 요 장부 잔액 얼마 남았죠? 934원. 요렇게 해서 5년간 떨어 나갑니다. 떨다 보면은 마지막 5차 연도에 와서 22원 떨고 나면 요게 뭐 되죠? 제로 되겠죠? 제로. 요게 제로 되니까 액면이 1000원이니까 요거 1000원 되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갚아줄 돈은 1000원 갚아줘야 되죠. 그냥 장부상 요래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 매년 22원씩 요래 떠는 것을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이고. 자, 이번에는 요 금액을 요래 안 떨고 어떻게 떠느냐. 보세요. 요 금액을 22원씩 떨어나는 게 아니고, 110원을 5년간 떠는데, 떨어나가는데 어떻게 떠느냐 하면은 보세요.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필기하지 말고 보세요. 예, 잠깐 보세요.
한번 딱 보면 다 압니다. 예.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요 액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액면 이자율.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을 곱합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자, 저쪽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예, 7%. 저쪽 거 합니다. 유효 이자율 몇 프로? 10%죠. 그러면 1000원에 7%면 얼마? 70원. 요게 10%니까 얼마죠? 89원이죠. 요거 89원 빼기 70원. 요거 빼기 요거 얼마? 예? 19원이지. 19원을 떨어나가, 요렇게. 요래 떠는 거. 요걸 뭐라 하느냐?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맞으면 어렵죠, 그죠? 시작. 유효이자율법. 한 번 더. 유효이자율법. 이거, 요런 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불법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요거. 우리 시험에는, 예. 요거는 방법은 두 가지 있지만은 국제 기준에서 인정 안 합니다. 시험에 이거 안 됩니다. 비교는 나오지만은 요게 시험에 나오면 요렇게, 요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해서 요 유효 이자에다가 요거 뺀 차액만큼을 떨어 나간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10원에다가 19원을 빼고 나면 얼마죠? 빼보세요. 얼마? 91원 남았죠?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1000원. 그잖아. 그죠? 그러면 1000원에서 빼면 얼마죠? 909원. 자, 이제 2차연도. 그 다음에 뜨는, 또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할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다가는 액면 이자율 똑같이 7%, 그러면 70원이죠. 여기다가는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입니다. 발음하세요. 얼마? 91원. 91원 빼기 70원 얼마? 21원. 요렇게 떨어나가죠. 한마디 할게요. 보세요. 요거 빼고 나면 얼마? 70원이잖아. 그죠? 빼고 나면. 70원이고 액면은 1000원 그대로입니다. 그죠? 빼면 얼마? 요거 빼면 얼마? 930원. 그러면 3년차에 상가할 때는 요거에 얼마 떨어야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뭐하죠? 액면이자율 70원. 여기는 뭐죠? 유효이자율 얼마? 93원. 93원 빼기 70원 얼마? 23원. 이런 식으로 떨다 보면은 5년에 오면은 마지막 제로 돼버립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떠는 건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거 이래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죠? 그래서 1차 연도만 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더 하는 방법 요래하고, 여기 딱 끝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묻는 게 뭐냐?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는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사채이자랍니다. 다시, 요게 뭐라 했죠? 요게 사채하는 말은 자금이잖아. 그죠? 상각액 얼마고 19원, 요거는 미상각액 91원, 장부잔액 얼마? 909원, 사채이자 얼마? 89원. 요게 시험 문제. 적어드릴게 보세요. 그 상각액이 얼마고, 미상각액이 얼마고, 장부 잔액 얼마 남았느냐, 장부상의 잔액 얼마고, 네 번째는 그 첫째 연도 사채이자 얼마고, 이 사채는 이자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뭐라 했죠? 상각액 얼마? 19원. 미상각액은 91원. 장부잔액은 909원. 사채이자는 89원. 이렇게. 알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렇게 보세요. 예, 요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요걸 우리가 상환했답니다. 만약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그 1차 상가하고 나서 이걸 내가 상환했는데 얼마에 상환했느냐. 이
사채도 시세가 있죠. 그죠? 906원에 상환한답니다. 갚아줬다. 그죠? 906원에 상환했다면은 그 사채 상환으로 인한 빚을 갚았습니다. 손해 받느냐, 이익 받느냐 물어봅니다. 요 909원짜리를 빚 갚았다. 그죠? 얼마에 갚았죠? 906원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시세가 있다 보니까 요거보다 클 수도 있을 거고 낮을 수도 있잖아. 그죠? 909원에 내가 갚아야 됩니다. 장부상에 보니까. 갚을 빚이 909원인데 906원에 갚았다면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지. 덜기 갚았어요. 그죠? 이거 우리 뭐라느냐?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사채 상환 이익. 아, 사채 상환 이익이 얼마? 3원. 요게 적으면은 이익. 요거보다 요게 크면은 손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최근에 자주 나오죠. 이게 한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게 한 3년차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건데 요게 1차인데 사채이자 요거잖아. 그죠? 5년간 그 상환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 1년치가 89원이잖아. 그죠? 이게 5년 상환기간이 5년 동안 우리가 이 이자 지급하는 총이자가 얼마고 이면 묻습니다. 총이자. 총이자를 물었습니다. 그죠? 1년에 내가 얼마 주려고 그랬죠? 매년. 70원 주려고 그랬잖아. 그죠? 매년 주는 거. 그죠? 70원 매년 줍니다. 몇 년간? 5년간 얼마? 350원 주잖아. 그죠? 요 350원을 매년 70원씩 5년 주면 요거 맞잖아. 미리 좋은 거 있잖아. 미리 줘놨는 거. 얼마? 110원. 미리 줬잖아.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얼마? 예, 460원. 끝났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여기서 요거 상가액 얼마고, 요거 사채이자 얼마고, 상환 상환 손익 얼마고,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한 10대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여기 문제 하나잖아. 그죠? 요거 물어보나 결국은 똑같은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요거 물어보고 요거 물어보고 요거 물어 요거 요거 물어봅니다. 같은 문제인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죠? 예.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답을 대야지. 그 답을 하지. 이게 뭐라 했죠? 상가계 이거 미상가계 여기 뭐 상환 이익 요거 뭐 사채 이자 다시 시작. 상가계 미상가계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는 장부잔해. 요거 차이가 상환이익. 요거는 총사채이자. 총사채이자. 그죠? 총사채이자. 다시, 요거 뭐죠?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해.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는 상환손익. 그죠? 이익이나 손실 나오겠죠? 요거는 총사채이자. 자, 요거 자 보면서 하나만 해볼게 보세요. 일단은 책 잠깐 봅니다. 요걸 응용해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책을 한번 봅니다. 책은 300, 그죠? 우리 교재 예, 잠깐만 찾아드릴게. 예, 321페이지 보세요. 321쪽. 321쪽에 31번 문제. 321쪽에 31번. 자, 문제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넘기지 말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죠? 아, 자, 읽어보니까 상가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그죠? 자, 그럼 일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직 처음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익숙 안 하지만은 보면서 하세요. 모양 만드는 거는 액면 문제를 보니까 액면은 10만 원짜리를 그죠? 한 칸 띄우고 발행가액 적으세요. 발행가액은 92,416원에 발행했다. 액면 10만 원짜리를 92,416원에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할인 발행이네. 그죠? 그 차이가 뭐가 되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죠? 요 차이. 요런 거 보세요. 요거 차이 구할 때 예, 요거는 10만 원이잖아. 그죠? 요거 할 때는 요거는 암산해도 되죠. 그죠? 9만 들어 주면 됩니다. 9. 그럼 요건 9가 돼 있고 다음 요 9 대락하면 얼마 있어야 되죠? 7. 요 9 대락하면 5.
요 구절로 가마 8, 끝에는 14. 7,584호입니다. 9 만들어주면 됩니다. 9 만들어주고, 끝에는 10 만들어주고, 예. 요거 몇 번 연습하면 뭐 요것도 쉬운데, 자신 없으면 그냥 계산기로 빼세요. 알겠죠? 자, 요거 상가액 얼마고, 요거 물었습니다.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요 상가액 물었으니까, 액면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액면 이자율. 요 발행액 곱하기 뭐? 유효 이자율. 자, 문제 보세요. 액면 이자율 몇 프로? 8%. 아, 요거 8%다. 유효이자 몇 프로? 10%. 요거 10%네. 그죠? 그럼 10만원에 8%면은 8,000원이죠? 8,000원. 요거 10%면 얼마? 9,241.6인데 발음하니까 얼마? 9,242. 문제에서 뭐 발음하세요? 나옵니다. 그냥 발음, 말이 없으면 발음해버리세요. 반올림. 예. 그러면은 9,242원 빼기 8,000원. 요거 빼기 요거 답 얼마? 1,242원 정답. 답입니다. 요게 상가예요. 자, 요 문제 답 나왔습니다. 그죠? 요번에 제가 요 문제 그대로 만들게요. 1년 후에 1년 후에 이걸 내가 93,000원에 상환했다. 93,000원에 상환한다면은 이 사채 상환을 하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사채 상환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1년 상가 후에 93,000원에 상환했답니다. 빚값이 좋다. 내가 요걸 원래 5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여윳돈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금액을 상환했답니다. 요걸 갚아줬다. 상환. 얼마에 갚았느냐? 93,000원에 갚아줬다. 예. 그러면 상환 손익 얼마고 물어봤죠. 자. 요 금액. 요건 어떻게 구하죠? 7,584 마이너스, 빼면 되죠?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6,342원. 그죠? 여기서 빼니까.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액면은 10만원 그대로고, 여기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 요것도 9 만들어주면 됩니다. 9, 요거 9 만들면 3, 요거 5, 6, 요거 5, 끝에는 18. 알겠죠? 요렇게. 그럼 장부잔액이 93,658원인데 내가 갚아준 돈이 93,000원에 갚았다. 그죠? 갚아준 돈이 적죠? 적으면 뭐죠? 2, 얼마? 658원 정답. 답 658원. 자, 요거 뭐라 했죠? 상가계 요거, 미상계 요거, 장부잔에 요거, 사채이자. 알겠죠? 사채이자. 예. 알았죠? 사채이자. 요게 이번에 주는 돈, 요거 미리 줬던 거. 이번에 주는 돈, 요거 미리 줬던 거. 더한 게 요거. 그죠? 여기서 요거 뺀 게 요거라는 거. 결국 요거 더한 게 요거잖아. 같잖아. 그죠? 예, 결과는 같아지니까. 정답 658원. 자, 하나 더 연습합니다. 자, 뒤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자, 이번에 그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예. 이번에는 저거 한번 해봅시다. 예. 자, 24번 문제. 24번 한번 보세요. 24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4. 자, 예,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예, 24번. 24번. 이제 요 문제 이제 풀 수 있으면 이제 그죠? 사채 문제는 이제 끝납니다. 이 사채 계산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우리 이제 회계 원리 계산 문제에서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예, 상중하면은 상에 들어갑니다. 24번. 일단은 모양을 만드세요. 액면. 예, 액면 금액은 만 원. 한 칸 띄우고, 발행 가격. 그 시험 문제 대부분이 할인 발행이 나옵니다. 예, 거의 뭐 10중 8구가 할인 발행입니다.
우리 할증 발행해서 문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 중간중간에는 물어봤지만은, 할증 발행 이따 할 겁니다만은, 대부분이 할인 발행 나옵니다. 할인 발행 위주로 공부하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할증 발행 해봐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는 거의 할인 발행만 나옵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 4차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금액 구하셨겠다. 그죠? 만 원에서 9,500 이원이니까 9만 달러 주니까 9만 달러 주면 됩니다. 4, 9, 8. 끝에는 10. 4, 9, 끝에 10. 자, 요거 상각. 요 금액을 우리가 이번에 떨어 나갑니다. 상가 원하니까 미상가액이 나오겠고, 여기에 장부잔액이 나옵니다. 그죠? 이 장부잔액을 이번에 우리는 상환했답니다. 얼마에 상환했느냐? 9,600원에 상환했다면 상환 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아, 요 사채를 우리가 9,600원에 상환했다면 상환 손익 얼마냐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상각액을 계산합니다. 그죠? 상각액. 야. 해보세요. 상각액 요거. 요거 계산하는 거.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액면이자율 몇 프로? 유효이자율은 10%. 요거 8% 하니까 800원이죠. 여기 10% 하면은 950원. 950원, 800원 차이 얼마? 150. 그죠? 150. 그럼 요 금액은 여기서 빼마 되죠? 빼마 얼마? 348원. 348원. 액면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만 원. 만 원에서 요거 빼마 되죠? 그죠? 요거 뺄 때는 9만 됩니다. 9,652원. 끝에는 10. 요걸 요래 갚았습니다. 요걸 요래 갚았으니까 갚은 돈이 적죠? 뭐가 생겼죠? 이익. 얼마? 52원. 정답. 그냥 52원이죠. 그죠? 예, 네, 52원. 정답. 요거 하면 다 나왔잖아. 그죠? 요거 뭐라 했죠?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상환. 자, 요거 상환기한이 5년이랍니다. 그럼 5년 동안 총 사채이자 얼마? 5년치 총 사채이자 얼마? 5년간 총 얼마? 암산해도 되는데. 그렇죠. 4,498원. 맞죠? 그죠? 보세요. 요거 5년이면 4,000원이잖아. 미리 줬던 요거잖아. 4,000원 더하기 요거. 4,498원. 맞죠? 그죠? 요거 5년이랍니다. 5년. 5년이면 얼마일까요? 총 사채이자 비용. 5년이라면 그렇죠. 47,584원. 요거 5년이면 4만원이잖아. 여기다가 요거 더하면 되죠. 47,584원. 총 사채이자. 그죠? 네. 요게 사채이자 계산. 자, 그리고 보세요. 요거 계산하세요. 요거 한번, 요거 바로 물어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모양 그릴 필요도 없이 발행가액에다가 곱하기 뭐하면 되죠? 유효이자. 이거 바로 넣어버리잖아. 그죠? 요런 문제는 공짜. 이건 물어보는 거. 이것도 네 번 물어봅니다. 사채이자 얼마고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발행가액 곱하기 뭐였죠? 유효이자율. 답. 알았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고의 23번. 2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3번. 이게 첫 해, 그죠? 사채이자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177,164. 그죠? 유효이자율 몇 프로? 15%. 그러면 답은 계산해 가지고 177,164 곱하기 0.15 답. 그게 사채이자. 1년치니까. 그죠? 다시 177,164 곱하기 얼마? 0.15. 이해되죠? 그죠? 바로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답 됐고. 사채이자 물으면 쉽잖아. 그죠? 예, 이러고 하면 된다. 그죠? 됐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2번 앞으로 한번 보세요. 22번. 예. 자, 22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22번.
22번 문제. 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사채이자 얼마고, 이것도 1년치 사채, 그 첫 해네. 그죠? 예. 자, 발행가액이 얼마죠? 103466. 유의자 몇 프로? 10%. 그럼 뭐, 103466 곱하기 얼마? 0.1 하면 되죠? 그럼 조심할 거. 발행일을 한번 보세요. 발행일이 언제입니까? 7월 1일. 오늘은 12월 31일이죠. 1년이 아니잖아. 6개월입니다. 6개월. 반년치. 알겠죠? 답은 반년만 해야 되겠다. 그죠? 요 기간이 반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기간이 이제 1년치를 묻는지, 6개월치를 묻는지, 그런 거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사채이자 구하는 거. 예. 요래 구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 조금 넘겨보세요. 42번 문제. 저 뒤로 가서 42번 하나 보세요. 예. 326쪽에 42번 문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구해보고, 예, 42번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 구하면 이제 더 이상 뭐 사채에 관한 계산 문제는 뭐 더 이상 유행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 구하면 뭐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다 답을 좀, 예, 우리가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에서가 액면이자율 8%, 만기가 3년짜리 10만원 사채 95,060원에 발행했다. 이때 묻는 말 보니까 결과는 뭘 묻나 이라면 사채 상환 손익 계산해 보세요. 물었네. 그죠? 유효이자율법이다. 그런데 그 문제 보면은 이걸 10만원에 발행하고 전부 상환한 게 아니고 그 중에 2만원만 갚아줬죠. 그죠? 5분의 1만 갚았습니다. 일부 상환 문제. 그죠? 10만원을 몽땅 갚은 게 아니고, 전부 상환한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은, 그중 2만원, 액면 2만원만 갚았으니까 5분의 1만 갚은 겁니다. 일단은, 자, 문제는 우리 10만원부터 합니다.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95,060원에 발행했답니다. 그럼 할인 발행 차금, 그 사채얼마 차금은 빼봐야 빼마 되니까 요 9만 얼마 됩니다. 9, 그 다음에 9만 얼마 4, 9, 요게 자연수에서 10을 만들어야 되죠. 40, 이렇게 4,940원이다. 그럼 일단은 요걸 우리가 상각해야 됩니다. 상각, 요 상각을 하고 요 미상각의 요 장부장 여기에서 이제 상환해야 되죠. 그죠? 요걸 갚아줬다 이겁니다. 상환, 예. 그럼 우리 상각액을 구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요에다가는 유효이자율 해서 그 차이를 상각하는 방법. 예. 그 문제에서 보니까 액면이자율은 8%, 그죠?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10%, 요게 8%니까 8,000원. 요거 10%니까 9,506원. 그럼 사채이자 9,506원에다가 8,000원 빼고 나니까 1,506원. 이거 알겠죠? 그죠? 상가액까지. 그러면은 미상가액은 빼마 되니까, 자, 계산기 자꾸 계산하세요. 가만히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4,940원 빼기 1,506원. 이거 별도로 계산기 연습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하세요. 4,940원 마이너스 1,506원 해보세요. 얼마 남죠? 3,434원. 그리고 액면 10만원. 예, 특히 이거 계산기 많이 연습하실 분들은 남자분들입니다. 예, 그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많이 달아보잖아. 그죠? 그 남자분들이 특히 좀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예, 수업 전에 자꾸 연습하세요. 요거 빼고 나면 이제 장부잔액입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96,566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머리 잘 하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오늘 요 문제서를 보니까 2만원만 상환한다. 그죠? 요걸 19,800원에 상환한답니다. 요중, 요걸 다 상환한 게 아니고 요중에 얼마? 5분의 1이죠? 요거. 그죠? 요게 지금 액면 10만원 중에 쓰잖아. 그죠? 10만원에 요거니까 2만원이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럼 나누기 5.
요거 5분의 5로 나눠야 되죠. 자, 나눠보세요. 얼마가 되죠? 5로 나누세요. 5일은 5. 그죠? 19,313원. 예. 5분의 1만 상환하니까. 그럼 이제 끝났다. 그죠? 19,313원짜리를 19,800원에 상환했답니다. 요 5분의 1만 상환했으니까 19,313원짜리를 19,800원에 상환해서 상환금액이 크죠? 손해봤잖아. 손실. 그죠? 마이너스 얼마? 487원 정답. 마이너스 487원. 자, 질문을 좀 하세요. 사체 문제. 자, 그죠? 뭐, 처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거 묻는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죠? 이거 뭐라 했죠? 나가서 시작.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다시 시작.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요거 뭐죠? 상환이. 요거 전체